새거 열어가지고 여기서 테스트 좀 해볼게요. F10번. F10번. 네, 테스트랜드 불러오시고요. ISO로 불러오셔도 돼요. ISO용으로 불러오세요. ISO용 테스트랜드가 낫겠어요. ISO용으로 불러와 주셔도 됩니다. 바닥에 플랜 하나 깔고, 스피어 하나, 이렇게 굴을 꺼내놓고 플랜을 깔면, 구가 이렇게 중간에 있잖아요. 구의 피봇 센터가 중앙에 있으니까, 맞죠? 그때 요거 눌러주시면 구가 올라갑니다. 여기 쪽에. 베이스 투 피봇. 피봇이 중앙에 있다가 베이스 아래쪽으로 깔리는 거거든요. 베이스 투 피봇 누르면은 구가 올라오죠, 자연스럽게. 예. 재질을 한번 줘서 할 건데, 조명이 있어야 더잘 보이니까. 자, 조명을 V레이 라이트. 깔아서 위로 올려놓고. V레이 카메라 설치 안 했으면 기본 조명은 한 1에서 2 정도 주시면 되죠? 1 정도? 네. ISO용 테스트랜드를 불러왔기 때문에 인바이런먼트 배경이 깔려 있어요. 무슨 소리죠, 그게? 제가 얘기하는 걸 알아듣고 있나요? 여기 V레이의 ISO용은 요 인바이러먼트 환경에 여기 체크가 돼 있잖아요. 맞죠? 네, 주변에 흰색이 배경이 깔리게 되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렌더링 건다고 해서 흰색 배경이 되는 건 아니지만 주변에 흰색이 위치하고 있다. 주변에 흰색이 와서 튕길 거다. 그래서 조명값은 1 정도면 되겠고요. 조명값은 1 정도면 되겠고요. 옵션에서 인비저블 체크 해주셔야죠.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걸로 콘크리트도 만들어 보고 벨벳도 만들어 보고 한번 해볼 건데요. 여러분, 콘크리트, 벨벳 이런 거 이제 머릿속에 한번 딱 떠올려 보시면 어떤 재질의 느낌은요, 이렇게 단색으로 이루어져 있는 경우가 없어요. 콘크리트를 먼저 머릿속에 한번 떠올려 보면 콘크리트 색깔이 다 일률적으로 똑같지 않죠. 얼룩도 좀 묻어 있기도 하고,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요철도 있죠. 약간 울퉁불퉁하게, 맞습니까? 네. 그래서 그 올록볼록한 요철도 한 종류로 요철이 생기지 않아요. 전체적으로 페인팅을 했을 때 올록볼록하게 올라오는 느낌도 있고, 어떤 까진 부분 때문에 들어가 보이는 부분도 있고, 범프조차도, 그러니까 이렇게 들어가고 나오는 올록볼록한 그 범프 느낌조차도 단편적으로 똑같이 반복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다 믹싱이 돼야 돼요. 다 섞여야 돼요. 이것저것 섞어줘야지만 느낌이 잘 산다는 거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똑같은 경우의 색이었기 때문에 퍼러프를 많이 쓴다 그랬어요. 맞죠? 예. 그래서 어떻게 잘 섞어주느냐가 이제 관건인데, M 눌러보시고요. 일단 콘크리트를 먼저 한번 볼까요? M을 눌러보시고. 콘크리트도 뭐 흰색 콘크리트만 있는 게 아니라 콘크리트에서 색을 바르면 뭐 검정색도 나올 수 있고, 근데 컬러는 여러분들이 정한 대로 따라간다고 보시면 돼요. 자, 일단은 여기 V-Ray MTL이라고 있잖아요. 요거를 뭘로 바꾸느냐면, 이게 원래 제네럴 매핑에서는, 스탠다드에서는 이게 있어요. 요거. 블렌드. 우리 혹시, 스캔라인에서 어라라라라라 안 나오네. 스탠다드에서만 있나 보네. 잠깐만요. 아, 아예 가려져나 보네. 무튼 좋아요. 그때 혹시 여러분들 스탠다드 재질 하면서 우리 그 코카콜라 만들었던 거 혹시 기억해요? 제가 요거 잠깐만 저장하고 보여드릴게요. 기억을 하실려나 모르겠다. 코카콜라를 만든 건 기억하는데 재질을 어떻게 썼는지가 머릿속에 잘 기억이 날랑가 몰라. 자, 코카콜라 병. 요 재질을 보면 우리 여기를 뭘 사용했었죠? 이두 번째 요띠 부분 있잖아요. 띠 부분. 요 병에 요요요요 부분이잖아요. 여기는 그냥 뭐 쓰면 돼요? 투명 맞죠?
여기는 그냥 투명. 그래서 여기에 뭐 썼어요? 투명으로 뭘 썼어요? 그렇죠? 여기가 문제였어요. 여기 중간 부분이 맞죠? 그 중간 부분은 배경은 투명하고 그 중간에 글씨가 새겨져라. 그래서 몇 개를 섞어야 됐냐? 재질 두 개를 섞었었어요. 위에 있는 재질과 밑에 있는 재질 두 개를 섞었죠. 위에는 투명, 그러니까 1번 이게 배경이고, 2번 얘가 글씨가 될 놈인데 흰색인데, 얘는 투명이고 얘는 흰색인데, 투명과 흰색을 반반 섞으면 반투명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다 우리 50%라고 주지 않았어요. 맞죠? 50%라고 안 하고 여기다가 흰색과 검정색으로 된이 마스크 그림을 썼죠. 기억이 나십니까? 이 흰색이 100%고 이게 0%라 그랬잖아요. 흰색이 몇 프로? 100%. 검정색이 0%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가 0이면 위에 게 나와요. 그러니까 배경 부분에 투명이 나오는 거였어요. 100이면 밑에 게 나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흰색이 나오는 거였죠. 그렇게 사용을 했더랬어요. 기억이 나시죠? 예. 그렇게 썼던 거였어요. 아우, 그냥 V-Ray보다 이거 보니까 그냥 신나게 빠르다. 네. 그래서 여기가 투명이었고, 여기가 흰색이 나오는 이유는 바로 이 마스크 때문이다. 만약에 내가 이 마스크를 없애고, 여기다가 퍼센트로 0이라고 쓰면 여기가 단지 뭐가 되겠어요? 단지 투명이 되겠죠. 예. 여기다 100%를 쓰면 뭐가 되겠어요? 100%? 그냥 온통 흰색이 돼요, 거기가. 그띠 부분이 그냥 전부 흰색으로 싹 채워져요. 맞죠? 맞아요. 흰색으로 채워지는데, 여기다 0%, 100%가 아니었고, 50%도 아니었어요. 50%라면 반투명이 되겠죠. 투명색과 흰색이 섞인 약간 애매한 반투명, 맞죠? 이도 저도 아니었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 뭘 썼냐? 사진을 썼죠. 예. 그랬더랬어요. 어쨌든. 이 얘기인 즉슨, 이 블렌드라는 놈은 몇 개의 재질을 섞어줄 수 있죠? 메테리얼 1과 2. 두 번을 섞을 수 있죠. 두 개의 재질을. 예, 두 개의 재질을 섞을 수 썼었는데, 그랬었더랬는데, V-Ray는 한층 업그레이드가 되어서, 요거를 V-Ray MTL로 해서, 지금 V-Ray MTL인데, 요걸 바꿀 거예요. 요거를 찔러서, V-Ray 블렌드 MTL이라고 있나요? 여기도 블렌드죠, 이름은. 있어요? V-Ray 블렌드 MTL 찾았어요? 요거 누르면, keep 하겠냐? 그럼 일단 keep 하시고요. 그럼 여기가 메인으로 들어가요. 바닥에 깔리는 베이스. 이게 메인이에요. 이 메인을 기준으로 몇 번을 더 섞을 수 있어요? 9번. 그러니까 총 10개가 재질이 섞이는 거예요. 10개가. 그죠? 맞아요? 그리고 여기 보면 쉘락 모드라는 애가 보이십니까? 쉘락 모드. 쉘락이라는 건 이제 약간 자동차 카 페인팅 같은 걸 얘기하거든요. 자동차 카 페인팅 여러분들 단색인 것 같죠? 안 그래요? 걔 벗겨지면 약간 겉에 투명한 막이 있고 그 안에 펄도 있고 그 안에 베이스가 있고 이래요. 베이스랑 펄이랑 막 섞여 있기도 하고 그 위에 밖에 막이 또 있고 막 약간 되게 뭐 자동차 카페인팅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요걸 쓰긴 하는데 여기 따로 있어요. 카페인트. 카페인트 모드 하게 되면은 얘가 요렇게. 요런 느낌. 뭔지 알아요? 이 느낌 뭔지 알겠어요? 카페인트 모드. 요 입자들이 보이시나요? 이 입자들. 베이스의 반사, 뭐, 여기 뭐 입자의 색깔, 뭐, 덴시티, 밀도. 밀도, 예, 보여요? 카페인트? 느낌 알겠어요? 근데 이게 되게 잘 나오면 좋겠는데, 사실, 이게 막, 되게 내가 원하는 만큼 썩 좋게 막 나오진 않아요. 약간, 원하는 만큼 그런 반짝반짝 펄 느낌이 그렇게 나진 않는데, 어쨌든 뭐, 나오긴 해요. 그죠? 그렇죠? 예. 이렇게 카페인트 느낌 밀도를 좀더 많이 해서 볼까요? 네, 뭐 이런 식으로 내가 썩 많이 원하는 느낌은 아니지만 밀도가 있고 스케일 사이즈도 있고 사이즈를 줄여볼게요. 사이즈 입자 사이즈도 줄여보고.
나오면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입자의 사이즈를 좀 줄였어요. 이렇게 네, 나오기도 하고요. 네. 아무튼 네, 이런 게 있고요. 지금 저희가 할 거는 그게 아니고 섞어 쓰는 걸할 거기 때문에 VLA 블렌드 MTL 하겠습니다. 여기에 VLAMT, 여기에 이제 카페인트를 넣을 수도 있죠. 베이스에다가 꼭 VLAMTL만 넣으라는 건 아니죠. 베이스에다가 라이트를 넣을 수도 있어요. 조명을 넣을 수도 있고, 재질과 재질들을 섞어주는 거지. 사진을 섞는 게 아니거든요. 얘는 재질들을 섞어줄 수 있는 애예요. 그래서 우리는 VLAMTL을 첫 번째 여기다 집어넣었어요. 첫 번째로. 그럼 나는 벨벳을 만들고 싶어요. 콘크리트를 만들고 싶어요. 자기가 원하는 느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뭐부터 해볼까요, 우리? 콘크리트부터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콘크리트, 흰색 콘크리트부터 한번 해볼게요. 베이스의 색깔을 약간 이렇게 한번, 에이, 저는 약간 놀이끼리한 걸 원하기 때문에 뭐 이런 느낌을 베이스로 한번 줘봤어요. 그리고 반사도 조금 주고 0.7. 예, 반사는 적당히 콘크리트의 느낌을 살려가면 선생님 반사 얼마 주셨어요? 라고 했는데 저도 몰라요 이거 얼마 주는지 느낌 따라서 그때그때 콘크리트도요 여러분 니스칠하고 뭐 발라놓으면 반짝반짝 거릴 수도 있고 콘크리트도 반사의 정도가 다를 수 있어요 이 느낌은 그때그때 수치를 여러분들이 보고 반사가 세면 늘려 뭐 줄여주고 늘려주고를 해줘야 돼요 저는 콘크리트 하면 떠오르는 느낌이 반사가 그렇게 세지 않기 때문에 조금만 주었어요 네, 조금만 그 느낌 따라서 내가 콘크리트 느낌 따라서 이렇게 줬고요. 자, 빠져나가십니다. 여러분들 이걸 콘크리트라고 할수 있나요? 절대로요. 그죠? 예, 빠져나가서 그러면 나는 콘크리트 느낌이 조금 나는 어떤 사진을 여기다가 또 섞고 싶어요. 근데 그렇다고 그래서 이 사진이 그냥 이렇게 쓰이기는 싫어. 그러니까 봐봐요. 제가 여기다가 블렌드라는 걸 썼어. 아니 MT의 사진을 비트맵을 썼어. 이렇게 사진을 비트맵이 어딨지? 자, 콘크리트라는 사진을 그냥 이렇게 써버린 걸 한번 봐봐야 돼. 콘크리트. 이렇게 그냥 단지 사진을 썼어요, 여기다가. 그럼 이건 뭐예요? 그냥? 이 사진이 되는 거죠. 이 느낌이 나는 거죠, 그냥. 네. 근데 저는 잘 봐요. 이렇게 안 하고, 여기다가 VLAMTL 집어넣고, VLAMTL 이렇게 집어넣고, 여기다가 사진을 넣었어요. 비트맵을. 이렇게 넣었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여기 지금 몇 프로로 돼? 여기 색깔이 몇 프로예요? 지금 요거 색깔이? 이거 50%예요. 색깔이 128번이거든요. 이게 0이면은 뭐예요? 위에 거 나오는 거고, 아, 밑에 거 나오는 거고, 100%이면, 아, 0%이면 참. 검정 0%이면은 얘는 안 나오는 거예요. 위에 것만 나오는 거, 베이스만. 근데 100%이면 위에 건안 나오고 얘만 나오는 거죠. 맞아요. 근데 얘가 128번이기 때문에, 128번이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된 상황이에요? 위에 있는 거랑 밑에 있는 거랑 반반 섞인 거죠. 맞아요. 예. 그런 흰색이 100%거든? 흰색이 100%니까 이걸 100으로 두면은 밑에 것만 나오게 되는 거고 얘를 0으로 두면은 하나도 얘를 안 섞겠다는 얘기인 거죠. 50%예요, 현재. 128번이. 1번부터 2, 5, 6 컬러라고 해서 제가 8비트 컬러는 2를 8번 곱한 거라 그랬잖아요. 2를 8번 곱해서 256가지 색깔이 있는데 0부터 256이에요. 0이 검정이고 256이 흰색이거든요. 255번이라고도 하죠, 사실은. 근데 딱그 중간이 128이거든요. 2, 5, 6에 딱 반으로 나누면 그게 128번이거든요. 알겠어요? 예. 네. 그래서 얘가 지금 이렇게 반반 섞여 있는 느낌이 있어요. 근데 나는 얘가 올록볼록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은 요 사진 들어가서 여기다가 범프를 줘요. 네, 똑같은 사진으로 줄게요, 그냥. 요거 그냥 범프에다 밀어 넣을게요. 인스턴스로.
그럼 그 부분은 약간 이렇게 이제 들어가서 까진 느낌이 들겠죠. 맞습니까? 네. 이렇게 반 정도로 섞어줬고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던 게 여기에 이 얼룩과 이 까진 거를 따라서 항상 얘가 이렇게 돼 있으라는 법은 없다 그랬잖아요. 맞죠? 여기에 항상 이런 느낌이 이렇게 똑같이 이렇게 되려는 법은 없다 그랬어요. 맞죠? 그러면 하나를 또 발라보는 거예요. 이것도 VLAMTL 또 넣어봐요. VLAMTL을 또 넣어, 여기다가. MTL을 넣었죠? 또 섞인 거죠, 지금? 맞아요? 위에 거에 밑에 거 이게 또 섞였는데 난 여기다 색깔을 섞을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얼룩을 더 섞을 수도 있겠죠. 이런 얼룩을 또 섞어줄 수도 있겠죠. 이런 줄무늬를 더 섞어줄 수도 있겠고요. 맞아요. 근데 너무 강력해. 섞인 건 좋은데 너무 강력해.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돼요? 맞아요. 얘를 약하게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럼 어때요? 얘가 조금은 묻어나는 거죠. 맞아요. 네. 이렇게도 하고, 저는 섞이는 게 이렇게 말고요. 아주 방법이 다양해요. 양념을 주는 방법. 봐봐요. 이렇게만 안 하고, 이대로 두고. 나는 싫어요. 근데 제가 원하는 건요. 여기에 검은댕이가 좀 묻는 걸 원해요. 그러면 난 여기에 약간 이런 검은색을 한번 줘볼게요. 검은색을 이렇게 줬어요. 검정색을 나는 묻히고 싶은 거지 전체적으로 어두워지는 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섞이는 여기가 뭐예요? 사진 주는 거. 아까 코카콜라 사진 주듯이. 수치로 인식하는 게 아니라 사진으로 인식하는 거. 그럼 여기에 주는 사진은 뭐가 되는 거야? 여기에 주는 요 사진은 이 사진은 뭐가 될것 같아요? 이 사진은 묻어나는 거. 색상을 반전시켜야 되겠네요, 제가. 다시 컷. 이걸 묻어나게 해볼게요. 검은색이 좀 묻어났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신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여러분? 검정색이면 누가 나오죠? 검정색이면은 얘가 안 나오죠. 흰색이면 얘가 나오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고른 색깔이 뭐예요? 거의 다 흰색이죠. 가운데 줄만 조금 시꺼멓죠. 그러면 전부 다이 껌댕이가 나올 거 아니에요. 이해가 돼요? 아마 제가 여기서 넣으려면 이런 걸 넣어줘야 될것 같아요. 거의 검은색으로 되어 있다시피 하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줄이가기도 하죠. 제가 이걸 반전시켜서 넣어볼게요. 자, 이거 잠깐만 반전시켜서 한번 넣어볼게요. 이게 여러분들이 요거를 되게 다양하게 섞어 쓸수 있어야 돼요. 자, 봐봐요. 자, 콘크리트. 요거였거든요, 제가. 아까 열었던 사진이 이거였거든요. 그럼 여러분, 이 부분은 100%란 얘기잖아요. 요 부분이 약간 0에 가까운 부분이고, 그러니까 저는 이 사진을 반전시켰어요, 색상을. 그리고 컨트롤 L로 조금 더 이렇게 약간 조절을 했어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조절을 했어요. 그리고 Save As 바탕화면에다 일단 저장을, 아니다. Save As Bump B. 자, 요렇게 해서 제가 여기다 한번 넣어볼게요. 사진. 비트맵. 자, 이렇게 섞어라. 됐어요. 그럼 어떻게 됐어요? 이줄 보이죠? 맞죠? 이 검댕이가, 요 검댕이가 요 사진의 흰색 부분에만 살짝살짝 드러나는 거죠. 맞습니까? 네, 요렇게 보여요. 느낌 아시겠어요? 이해돼요? 예. 거기에다가 뭐, 요거에다가 범프까지 넣어줄 수도 있죠. 메인에다가 이걸 범프 사진으로 넣어줄 수도 있죠. 범프를 여기다가 또 넣어줘.
자, 이건 범프야 하고 넣었어요. 그럼 이렇게 들어가 보이겠죠? 그 틈바구니는. 이 틈바구니는 오히려 이렇게 들어가 보이게 될 거예요. 범프를 넣었기 때문에 이 틈들은. 자, 범프 안는 거랑 넣은 거랑. 그죠? 요 검정색 틈바구니는 들어가 보이죠, 지금? 들어가 보이죠? 맞아요. 어때요? 다양하게 섞었으니까 더 현실감 있죠? 그렇지 않아요? 예, 믹스하면 현실감이 있는 거예요. 섞어줘야 돼요. 블렌딩 해야 돼요. 이해가 좀 되십니까? 같이 한번 만들어 볼까요, 요거? 자. 여기를 블렌드로 바꿨어요. 여기를 VAMTL로 했고, 약간 흰색을 줬고, 반사도 줬고, 그죠? 0.7 했고, 자, 이제 두 번째 여기도 VAMTL을 넣고, MTL 넣었어요. 여기 사진. 거기 콘크리트에 가면, 제가 드린 맵소스의 콘크리트에 가면 요거 있어요. 104LB라고 되어 있는 거. 있어요? 있어요? BACK04 있어요? 네. 요거 한번 넣어보고요. 예, 넣었어요. 빠져나오고. 그럼 반반씩 섞여 보이죠, 색이? 맞아요. 사실 이거는요, 두 번째 거는요, 이렇게 해도 되기는 한데 차이점은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만약에 제가 여기까지라면 집중. 제 설명 잘 들어보세요. 만약에 딱 여기까지만 섞을 거야라고 했어요. 딱 여기까지만이야, 나는. 난 여기까지만 할 거야라고 했다고 쳐봐요. 여기까지만이야라고 한다면 이걸로도 가능해요. 여기다가 뭘 써요? 뭘 써요? 믹스가 뭐예요? 섞는 거죠, 이것도? 근데 얘는 재질 9랑 재질 9를 섞는 게 아니라 사진과 사진만 섞어주는 거라 그랬죠? 만약에 믹스를 써서 여기다가 흰색을 이렇게 넣어주고 여기다가 그 콘크리트 사진을 넣었어요. 콘크리트 사진을 넣었어요. 이걸 딱 50대 50으로 섞어요. 이것도 거의 똑같죠? 심지어 여러분들 상태와. 그죠? 근데 다른 점이 뭐겠어요? 이 믹스를 쓰면 다른 점은 뭐겠어요? 믹스를 쓰면 펌프. 펌프에서도 뭘 써야 돼요? 맞아요. 네, 펌프에서도 이렇게 하면 사진 하나밖에 못 넣잖아요. 이러면 펌프에서도 믹스를 써줘야 돼요. 여기다가 비트맵으로 아이고, 믹스 속에 믹스가 들어갔네. 믹스를 두 번이나 했네. 뭐 그래도 상관없어요. 믹스를 쓰고 여기다 또 믹스를 쓸 수도 있어요. 계속 양념 추가하고 추가하고 추가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뭐 여기다가 제가 비트맵으로 요 범프를 썼어요. 맞죠? 그리고 밑에다가는 이 범프를 썼어요. 그리고 퍼센트를 50%를 줘요. 요거 이제 반반 섞이는 거죠. 이것도 얘랑 똑같은 결과예요. 맞죠? 맞죠? 예. 네. 방법이 하나만 있는 건 아니에요. 여기까지만이라면 믹스만으로도 충분해요. 예. 네. 근데 저는 믹스를 쓰지 않고 더 섞으려고 한 3개 정도 섞으려고 블렌드를 이용한 거예요. 네. 자, 두 번째에다가 이렇게 사진을 넣었고 여기는 범프를 이렇게 밀어 넣어 주세요. 범프에다가. 네. 아니요. 됐고요. 하나를 더 섞어 쓰자. 여기다가 VAMTL을 또 집어넣고 약간 거무튀튀한 색이 나오도록 색깔을
디퓨즈 컬러를 어모티티한 색을 한번 줘보자 이거죠. 어모티티한 색을 주고 여기다가 사진을 넣는데 요 사진을 한번 넣어보자 이건데 여러분들은 이 사진이 아마 괜찮을 것 같아요. 요걸 한번 넣어보세요. 콘크리트 그레이. 네. 그럼 이렇게 아마 얼룩이가 좀 묻어날 거예요. 얘를 체크를 뺐다 꼈다 해보시면 얼룩이 어떻게 들어가는지가 느껴질 거예요. 맞죠? 이렇게 얼룩이 약간 묻어있는, 거무튀튀한 얼룩이 묻어있는 느낌이 나죠? 맞아요? 예. 요 사진이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쵸? 예. 그러니까 밝은 부분에는 위에 게 나오는 거고, 어두운 부분은 거무튀튀한 애들이 묻어나는 거죠. 이렇게. 아, 어두운 부분에 참. 이렇게 어두컴컴한 요 부분이, 요 어두운 부분이 위에 있는 재질들이 보이는 부분인 거고, 가장 발그스레게, 밝게 튀어나온 부분들 있죠. 그 부분이 요 검은색이 묻어나는 부분이 되는 거예요. 요 검정색이 묻어나는 부분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섞었으면 아주 현실감 있는 느낌을 낼수 있다는 겁니다. 사실감 있는. 알겠어요? 네. 이렇게 한번 콘크리트 하나 만들어 봤고요. 이번엔 벨벳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옆에다가 구 하나 복사하고요. 카피로 복사하고 두 번째 슬롯을 적용합니다. 콘크리트 하나를 복사해서 어떻게 좀 콘크리트 같아요. 요거 이렇게 보면 네. 요 처리 좀더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아무튼 자 이제 요거 벨벳으로 한번 느낌이 나게 만들어 볼게요. 저는 원하는 벨벳의 색깔이 있는데 벨벳은 특히 뭘 써주셔야 되냐면 벨벳은 특히 단색으로 쓰면 안 돼요. 벨벳은 색깔이 은은하게 변하는 느낌이 항상 많거든요. 그래서 벨벳은 저는 항상 포로프를 추천합니다. 그럼 이제 포로프에서 첫 번째로 자기가 원하는 벨벳의 컬러가 있겠죠. 맞아요? 예. 본인이 원하는 벨벳의 컬러를 선택을 합니다. 저는 약간 주황색 벨벳을 만들어 보고 싶어서 이렇게 줬고요. 이렇게 넘어갈 때 너무 흰색이면 좀 그렇잖아요. 내려서 카피. 넘어가는 색깔은 조금만 밝게. 살짝만. 위에 주황색보다 조금만. 자기가 원하는 색상 골랐어요. 여러분, 이게 벨벳에도요, 반사가 있어요. 벨벳도 반사가 있기 때문에 아주 은은하게 반사가 되는 게 있기 때문에 줘야 돼요. 빨아나가서. 반사 조금만 주시고요. 0.6까지 떨굽니다. 0.55? 이 정도로 하고 벨벳에 범프 있어요. 요 처리 평평평평 있어요. 그죠? 범프 노이즈 범프에 노이즈 했어요. 범프에 노이즈 했어요.
노이즈 사이즈 0.5. 노이즈 사이즈 0.5 하면 한요 정도로 조금 보여요. 네, 거의 티가 안 나다시피 할 거니까 일단은 요렇게. 범프 노이즈 사이즈 0.5요. 범프 노이즈 사이즈 원래 이거보다 더 작아야 되는데 지금 이 개체가 워낙 작아요. 이게 지금 한 20mm밖에 안 돼요. 지금 이게 20mm밖에 안 돼서 그래. 그러니까 여러분들 쇼파 같은 거 만드는 거 굉장히 크잖아요. 그럼 범프 사이즈도 크게 줘야죠. 제가 지금 꺼낸 구가 20mm밖에 안 돼서 0.5 준 거예요. 알겠어요? 원래 더 크게 줘야 돼요. 쇼파 같은 거 만들 때는 쇼파 사이즈가 막900 단위잖아요. 그러니까 뭐한 1, 2, 5뭐 이렇게 줘야 되는데 지금 얘는 워낙 작은 20mm밖에 안 돼. 2cm밖에 안 되는 구를 꺼낸 거예요, 제가. 그래서 너무 작아서 아주 작게 미리수를 좀 줄였어요. 범프가 뭐 거의 티도 안 나요. 많이 확대해서 보지 않는 한. 이렇게 확대해서 보지 않는 한 거의 뭐 티가 안 난다고 봐야죠. 그죠? 맞죠? 자, 됐죠? 빠져나가세요. 빠져나가세요. 자, 여기를 이제 뭘로 바꿔? 여기를 뭘로 바꿔요? 여기 뭘로 바꿔라? 여기 뭘로 바꿔요? 뭘로 바꿔야 돼요? 예. 브이레이 블렌드. 킵해야죠. 왜? 순서를 바꿔주니까 또 모르겠어? 아까는 내가 여기서 이거 블렌드로 바꾼 다음에 여기다가 VLA MTL 넣으세요 라고 했고 지금은 VLA MTL 작업하고 나서 이거 블렌드로 바꾸세요. 그게 여기 들어간 거잖아. 같은 거. 이래서 내가 지금 바꿔서 얘기해. 똑같은 거예요. 알겠어요? 오케이? 제가 이거 처음부터 이거 블렌드로 바꾸고 시작했었죠. 처음에는. 맞죠? 그럼 여기 들어간 거잖아요. 지금 뭐야? 처음에 VLA MTL로 시작했다가 블렌드로 바꾸고 거기 여기 들어간 거예요. 지금. 알겠어요? 이해돼요? 예. 네. 자, 이거 여기다 이렇게 복사해요. 카피로. 여기 넣었던 거 이쪽으로 복사해봐요. 카피로. 넣었어요? 넣었어요? 여기 들어가서 요거 색깔 있죠? 요 색깔. 요 컬러를 조금 다른 색으로. 뭐 진하게 하든 밝게 하든. 진한 색도 좋고 밝은 색도 좋으니까 진한 색도 좋고 밝은 색도 좋으니까 예 저는 좀더 진하게 했어요. 좀더 짙은 색을 줬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위에 있는 주황색은 저는 조금 더 연한 주황이었고요. 예, 밝은 주황색이었고요. 보세요. 얘는 좀 밝은 주황이었고요. 색깔이 그다음에 밑에 있는 주황색은 조금 더 진한 주황이었어요. 진한 색깔. 이해돼요? 얘하고 얘하고 지금 차이점이 뭐가 있는 거예요? 위에 MTL하고 요거하고 차이점은 색깔밖에 없어요. 맞죠? 요거는 밝은 거, 요건 진한 거 제가 이렇게 줬을 뿐이에요. 맞죠? 자, 이두 개를 반반 섞는 거안할 거야. 그러면 내가 왜이 짓을 해? 중간색을 쓰지 그러면. 자, 요거. 비트맵으로 들어가서 맵 2에 보면요, 더티라고 있어요. 맵 2에 더티. 맵 2에 보면 더티라고 있나요? 맵 2에 더티라고 있죠. 거기 보면 네이버 별배수로 나타낼 땐 네, 요거 한번 해보자. 네이버 검 네 번째 건가요? 요거 한번 넣어보죠. 그럼 제가 한게 무슨 짓인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들 봐야 되니까 여러분들한테 저는 앞에서 확인을 시켜드려야 되니까 아주 확실하게 색깔을 바꿀게요. 그냥 확실하게 색깔을 바꿔야 여러분들이 눈으로 확인이 가능하니까. 저는 위에는 밝은 주황이었고 밑에는 되게 어두운 밤색이었거든요. 근데 그걸 옆에다가 이렇게 사진을 이런 믹싱 사진을 요걸 넣었단 말입니다. 그럼 얘는 뭐가 되겠어요?
얼룩덜룩이가 되겠죠, 얼룩덜룩이가. 이렇게. 이렇게. 벨벳에 얼룩 묻은 느낌이 되겠죠, 약간. 근데 저 지금 과하게 해서 이렇게 느낌이 안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라고 저는 지금 되게 과하게 했거든요. 투머치하게. 색깔을 너무 많이 차이를 주었죠. 색깔을 많이 차이를 주면 좀안 돼요. 이거는 색깔 차이가 별로 없어야 돼요. 자, 보세요. 카피. 아주 은은하게, 있는 듯 없는 듯. 제가 좀 밝은 색으로 한번 해볼게요. 주황색에 조금 밝은 느낌을 주었고요. 밝은 색을 줬습니다. 이렇게 섞이는 거죠. 이해돼요? 느낌 알겠어요? 네. 요 색깔이 너무 차이가 나서 그런 건데, 많이 차이가 안 난다면 괜찮겠죠? 여기 색깔. 제가 일부러 너무 많이 차이지게 해가지고 조금 차이를 좀덜 줄게요. 네, 요렇게. 그리고 여러분 사진을 바꿔봐요. 이게 벨벳 느낌이 좀 아닌 것 같다 그러면 블렌드 사진을 좀 변경해봐요. 블렌드 사진도 이거 하나만 딱 넣어보지 말고 요것도 한번 넣어보고 저것도 한번 넣어서 느낌이 더 괜찮은 걸 쓰시면 되죠. 어우, 두 번째 게더 괜찮다. 그죠? 요게 벨벳으로 쓰기에 훨씬 괜찮다. 그죠? 섞이는 느낌이 달라지니까. 그죠? 요거 썼어요, 요거. 섞이는 느낌을 한번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거 말고도 또한번 섞을 수가 있는 거죠. 자, 나는 여기에다가 어두운 프로프 아니면 사진을 섞을 거야. VLAMTL 한번더 넣어주고. VLAMTL 한번더 넣어주고. 나는 여기다가 아예 벨벳 사진을 갖다 한번 써볼래? 그러면 벨벳 사진도 있을 거 아닙니까? 주황색 벨벳 사진이든 뭐든 구해가지고. 좋아요. 이렇게 사진을 갖다가 나는 직접 쓰고 싶어요. 요런 사진, 벨벳 느낌의 요런 사진이라든가, 아니면 뭐, 요런 느낌, 예. 벨벳 사진을 구해서, 요렇게, 요런 사진을 직접 구해서, 이건 제가 넣어드릴게요. 610T에다가. 아, 아니다. 여러분들은 색깔이 저랑 틀릴 수도 있죠. 저만 그냥 요거는 보여드릴게요. 다른 점만 한번 보세요. 꼭할 필요 있는 건 아니니까. 여기다가 이렇게 사진을 섞어줄 수도 있죠. 그래서 요런 느낌이 나게. 사진을 섞어서 더 벨벳 느낌이 나도록 이렇게 만들 수도 있겠죠. 그죠? 네. 근데 사진도요, 봐봐요. 여기서 보여드릴게요. 지금 안 되니까. 이 사진도요, 여기다가 봐봐요. 이 방법이 되게 여러 가지예요. 사진도 이렇게 사진만 단색으로 떡하니 쓰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 싫어요. 그러면 봐봐요. 여기를 포로프를 써요. 포로프를 쓰고 여기다가 사진을 넣어요. 첫 번째 거에다가 또 포로프를 넣네. 여기다가 사진을 넣어요. 비트맵. 비트맵을 이렇게 넣고 빠져나와서
여기 똑같은 사진을 이렇게 넣는 건좀 의미가 없죠. 똑같은 사진 두 개가 있는 게 되게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똑같은 사진 두개 넣을 거면 그냥 여기다가 하나 넣은 거랑 진배 없잖아요. 똑같잖아요. 근데 여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이제 거의 또 믹스랑 같은 느낌이죠. 여기에다가 이렇게 밝은 색을 주고요. 요걸로 퍼센트를 주면은 여기가 색이 섞이는 거예요. 이 사진과 이 색이 섞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가면서 은은해지는 거죠. 사진이 있지만 은은해지는 거죠. 맞죠? 사진이 있지만 은은해져요. 이런 방법도 있고. 아주 다양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요리하는 데 다양한 레시피가 있듯이 재질 만드는 거에 끝없는 레시피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보여주고 싶은 재질이 하나 있는데, 이거 여러분들이 파일을 가져가서 연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걸 연구를 해보면, 와, 씨, 정말, 아, 재질이란 정말 끝이 없는 거구나, 라는 걸 아실 거예요. 진짜 끝이 없는 거구나, 라는 걸 아실 거예요. 자, 보세요. 재질은 정해진 규칙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아요. 재질은 그냥 자기가 하기 나름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개념을 잘 알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걸 보시면 아실 거예요. 제가 맵트리를 보여드릴게요. 요 파일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하나 넘겨드릴 건데, 이 파일을 가지고 반드시 재질을 연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재질을 공부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렌더링 걸어보면 보시면 되게 괜찮죠? 나뭇잎 같죠? 그렇지 않나요? 이 사실적인 느낌의 이 얼룩덜룩한 나뭇잎 느낌, 요 느낌을 네, 살리기 위해서 도대체 재질을 어떤 짓을 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사실적이에요, 그죠? 네. 그래서 원래 이렇게 살아있는 생물 표현하는 게 제일 어려워요, 차누라. 턱손 떼고 어깨 쭉 펴고 앞에 보시오. 이런 살아있는 생물 표현하는 게 가장 어려워요. 보세요. 이거거든요. 요 재질이 얘네요. 이 나뭇잎 한 잎사귀를 위해 이 트리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슬레이트 모드로 보여드릴게요. 아유, 미치겠다. 이게 뭔지, 뭐가 뭔지 하나도 모르겠다. 차근히 한번 보세요. 자, 여기가 디퓨즈예요. 우리가 평소에 알고 있던 VLAMTL의 디퓨즈에 해당되는 부분이에요. 요 부분에 해당되는 부분이에요. 잘 보세요. 이 부분에 뭘 사용했나요? 뭘 썼나요? 여기에 뭘 사용했어요? 믹스를 사용했죠. 맞습니까? 믹스를 사용했는데, 믹스의 첫 번째에다가 색을 집어넣었습니까? 그라디언트를 집어넣었습니까? 그라디언트를 집어넣었네요. 맞죠? 단 색깔을 쓴게 아니라, 믹스의 첫 번째 그라데이션을 집어넣었는데, 그라데이션이라 함은 첫 번째 색, 두 번째 색, 세 번째 색을 골라 쓰는 게 그라데이션이에요. 맞죠? 맞죠? 첫 번째 무슨 색을 넣고, 왜 우리 그때 비행기 만들 때 여기다 초록색 넣고, 뭐 넣고, 뭐 넣고, 색에 섞어보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게 이제 그라데이션이라고만 알고 있었는데, 야,
첫 번째에다가 색을 넣은 게 아니라 또뭘 넣었어요? 사진을 넣었죠. 요렇게 생긴 사진을. 첫 번째에다가 요렇게 생긴 잎사귀 사진을 그라데이션에 첫 번째에다 넣어줬어요. 두 번째에는 뭐예요? 초록색이죠. 그냥 단지 카키색을 넣었죠. 세 번째에는 또뭘 넣었어요? 또 사진을 넣었어요. 세 번째 넣은 사진은 요런 사진이었네요. 첫 번째는요, 초록색 나뭇잎이었고요. 두 번째 색깔은 카키색이었고요. 세 번째 색깔은 붉은색 나뭇잎이었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이